당뇨와 당뇨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녀의 건강관리 비법은 무엇일까? 네. 식단 관리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아, 제가요. 전에는 짜고 맵고 이런 거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야채 위주로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게 따로 있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따로 챙겨 먹는 것이 있다? 아까 못 보셨어요? 제 계속 먹고 있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먹고 있었다는 정체불명의 무언가? 실제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운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인터뷰를 하는 중간중간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고 쉴 때마저도 그녀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정체불명의 물을 발견했다. 혹시 아까 드시던 물 이야기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게 뭔가요? 그게요. 바나바 잎이요. 바나나요? 아니요. 바나바예요. 이름도 생소한 바나바 잎. 이야기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바나바 잎을 간 가루예요. 그녀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줬다는 바나바 잎. 정말 사실일까?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바나바 잎 맞습니다. 바나바 나무는 중국 남부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상록수인데요. 그 지역에선 이 잎을 말려서 당뇨, 비만, 피부병 등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 잎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코르솔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바나바 잎에 풍부한 코르솔산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해서 혈당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바나바 잎.